Father's Day. 다음 주 일요일 6월 21일이 Father's Day인데요. 캐리백을 미리 선물 받았어요. 타이틀 리스트인 백인데요. 같이 한번 포장을 열어보실까요? 딱 보기에도 고급지고 튼튼해 보이는데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아주 많아요. 하나, 지퍼를 위에 걸게 되어 있어 더 편리하겠는데요. 둘, 넓은 공간과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 많은 간식을 챙겨갈 수 있겠네요. 셋, 갑작스런 긴급 상황에 대비해 카트 한 대도 거뜬히 들어가겠는데요. 밴드와 손잡이가 튼튼할 뿐 아니라 착용감이 아주 부드러운데요. 또한 고정 스트랩이 있어요. 넷, 거기서 백커버가 나오죠. 역시나 넉넉한 수납 공간을 보여줍니다. 다섯, 여섯, 일곱, 다섯씩 덮개 포켓입니다. 여덟, 여긴 공을 수납하는 공간인데요. 50개는 좋게 들어가겠습니다. 윗공간까지 넓게 쓸 수가 있고요. 아홉, 조그만 포켓이 또 있고요. 그리고 엠브로이드로 저의 이름이 새겨져 있네요. 도둑 맞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클럽을 넣는 공간이 아주아주 넉넉하니 내 마음도 넉넉합니다. 자, 그럼 커버를 씌워볼까요? 똑딱이 단추만 채워주면 끝! 아주 좋아요. 몇 가지 이 백의 장점을 다시 설명드리면, 백 앞부분에 자기 이름을 새길 수 있고요. 양쪽 지퍼 고정 장치가 독특하답니다. 지퍼 대가리가 덜렁덜렁 되지 말라고 살짝 눌러서 바로 고정을 시킵니다. 외관상으로 보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하고. 그죠? 자, 클럽을 세팅한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아주 넉넉하게 잘 세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백은 과연 얼마일까요? 레귤러 프라이스가 269불 95전이고요. 지금 제가 산 가격은요, 159불 95전입니다. 이름을 새기면 10불 추가해서 169불 95전. 정말 좋은 가격이죠.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쉽게도 미국 한정판입니다. 구입 방법은 설명란에 제가 적어 놓을게요. 참조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